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5시 쪽에 저그 민철님, 저그 그 6시 쪽에 신님 토스. 자, 이번 총정이 바뀌었습니다. 서로 주종은 토스인데, 일단은 민철님이 이번에 저그고, 그리고 6시 쪽에는 신님이 토스네요. 자, 신님이 센터 게이트를 생각하고 있네요. 한 요쯤에다가 파일런 짓지 않을까? 요쪽? 여기? 그렇죠, 여기다 짓고요. 자, 대기 타다가 이제 게이트 두개 짓겠죠. 이걸로. 자, 근데 민철님이 오드론이에요, 이거. 오드론? 어떻게 보면 6드론이기도 한데, 일단 5대 이걸 짓고 드론을 뽑았겠죠. 자, 또 5번까지 봤기 때문에 극혐 이러고 있죠. 바로 옆이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센터 게이트다. 아, 젠장할. 이랬는데 오드론이 오드론. 오드론이거든요. 아, 근데 신님이 이걸 확인했을 거예요, 분명히. 딱 보고 헐 이럴 것 같거든요. 아, 드론까지 다 나갔다 이러죠. 봤어요, 지금 오드론인 거. 아, 땀 흘리고 있죠, 지금. 오드 이러고 있죠. 또 웃고 있어요. 자, 이거 드론 3개가 나갔다는 거는 센터 게이트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파일런을 좀 때려주면서 링이 나오면은 바로 파일런을 깨겠다 이런 생각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왔어요. 파일런 깨죠, 파일런. 그렇죠. 파일런 계속 때려야 돼요. 다 나왔어요. 완전 올인. 이거 진짜 완전 올인. 파일런 깨면은 질럿 못 나오거든요, 이거. 아,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질럿 한 마리 나오겠다, 한 마리. 두 마리까지 나올 것 같은데. 아, 이거 실드 배틀까지 완성이 되면은, 아, 투질럿이라서 실드 채워야죠, 실드 배틀. 그렇죠. 채우고 싸우고, 채우고 싸우고. 아, 이거 토스가 이겼네요. 이게 왜 토스가 이겼냐면은, 일단 위쪽에 파일러 하나 더 있고, 이거 깰라면은 좀 시간이 걸리는데, 또 이게 파일러 또 하나 짓고 있잖아요.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뭐야, 계속 나와, 병력이. 드론 없잖아. 완전 개거진데? 아, 신님, 이거. 아, 이거 원파운드 때문에. 저글링이 많거든요? 이거 지지칠 수도 있겠다. 어떻게 막냐? 프로브랑 지금 저글링 숫자랑 거의 똑같거든요? 아, 일단 여기다 8런 짓고 있어요. 어떻게든 질러 뽑으려고. 아, 근데 글쎄요, 이거 질러 3개 나오면은 토스가 이길 것 같은데.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이 저글링으로 넥서스를 까든가 아니면은 프로브를 다 잡든가 해야 돼요. 프로브 잡아줘, 프로브. 프로그 다 잡아주면 되는데. 프로그만 잡으면은 적어도 그게 있거든요, 희망이. 왜냐면 동캐로 갔기 때문에 저글링으로 다 바꾸면 돼요. 서클 하나 찍고. 아, 이거 저거 이기겠다, 이거. 저거 이겼다, 저거 이겼다. 넥서스 까지면은 토스가 이길 수가 없죠. 아, 넥서스 깨졌어요. 아, 토스는 이걸 전부 걸어야 돼요. 오질럿에 나머지 프로그로 빨리 가야 돼, 다섯 쪽으로. 근데 제가 볼땐 이게 성큰이 완성이 되면은 저글링 여기도 있고 하니까 지금 질럿 기다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질럿 2개. 자, 성큰 2개까지 완성이 되고 있어요. 이거 확인하면 왠지 지지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 빨리 가야죠, 빨리. 지금 다 버리고 빨리 가야 돼요. 아, 민철님, 극단의 오드론으로 경기를 잡을 것 같죠? 아, 땀 흘리고 있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망했죠. 이거 어떻게 뚫어요? 이거 못 뚫어요. 아, 성큰 두 개면은 절대 못 뚫죠. 지지. 아, 수고하셨습니다.